이제는 바야흐로 외세 침략이 빈번했던 1860년. 더 이상 조선은 외세 침략에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. 털모으기? 각국을 백성들은 날짐승의 털 한 근을 제출토록 하라. 아니, 금모으기는 그래도 치고 털모으기는 뭐하려고 그러네요? 창정이 친구가 그것도 몰라요? 보나마나 저기 귀하신 만원이들 못 감게나? 폭신한 새털입을 만들려고 하겠지 뭐. 아니요, 이 며칠 전 한양에 이름난 포수들한테 학토를 뽑아오라고 했었구나. 이제 그것도 모자라 온 동네 날짐승 거장 다 잡는 거다. 아니, 그래서 세원 언니, 날짐승 털로 뭘 한대요? 아유, 창정이 청각도 참.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. 이때 집집마다 닭, 오리, 꿩, 매치리 할 것 없이 죄다 털을 뽑히고 말았는데.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? 아줌들, 새털 많이 뭐 아시오? 나 불렀어? 안 불렀어? 저 창자 좀 잠깐. 그나저나 이 새털 가지고 뭐 할 건지 알아내시오? 아줌니도 알죠? 지가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예요. 두고 보라고. 꼭 알아내고 말 테라. 아이고, 세원 언니! 이쁘게 생겨가지고. 이게 한글이야? 한글은 아니네. 어머? 내가 보기에 댓글은 더 돼 보이는데? 그치? 그걸로 광고해 본 새털 고르기 너무해. 무슨 아직도 완성치 못했단 말이냐? 이런 고현지구 그러고도 살기를 바랬더냐? 털이 모자라! 털이 모자라? 하루빨리 완성토록 하라! 이거리만 완성되면 짱짱 조선국이 될 것입니다!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하라!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! 뭘 만드는 걸까? 초강류 우르트라 짱짱짱짱. 왜 그럴까? 어? 정문아! 조비선? 하구 조비선. 박재영이 쓴 근세 조선 장가면은 당시 학의 깃털을 짜서 하구 조비선이란 비행선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. 하늘을 날 수 있는 학의 부드러운 깃털로 배를 만들 수 있다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한강 둔치에서 대원군 휘하에 직접 실험 비행식을 갖기도 했다. 만일 당시에 시험 비행이 성공했더라면 조선의 하구 조비선은 미국의 라이트 형제보다 무려 30년이나 앞서 제작된 세계 최초의